이게 뭐냐면 바르고스가 계속 살아요. 더 환장하는 건 무해를 대도 계속 살아나요. 바르고스 두 마리랑 벨렌 두 마리가 항상 남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정신분열을 쓰면 상대가 좋아서 춤을 춰요. 슈팅 빅사제. 안도인! 사제와 사제다. 빅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대퇴전. 나쁘지 않아요. 암흑의 정수. 아, 첫 손패가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무에르테. 아, 대퇴전. 다친 사람 있나요? 천정레열. 천정레열밖에 없긴 해, 거의. 천정레열 용사제. 입찰해도 될까? 응? 드로우? 잘 안 넣는데? 보통은 잘 안 넣죠? 아, 사적. 사적 온. 그 망할 탑에서 마침내 벗어났군. 보아라. 고통. 수정 위험자. 신성한 폭발 나와라. 마음에는 괜히 찔리네. 핫.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치물 정도만 훔쳐갔으면 좋겠는데. 죽이네. 힐을 해서 들어보고. 벨렌 가져갔어.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활. 일단은 벨렌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부활을 통해서 바르고스가 나오길 바라느냐. 아까 바르고스가 어디 있었죠? 바르고스가 이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반지의 아래를 이렇게 바르고스의 운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에서 마침내 벗어났. 바르고스의 온기는 남아 있었어. 보아라. 됐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네. 죽음. 뭐 낼 거 있나 또? 고통이 나를 부른다. 영절. 영절 맞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 방황은 비전의 힘으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네. 보아라. 방황은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네. 영절 조심. 우리에겐 이게 있어. 무에르테. 아, 뭐지? 사제여. 일체에게 날 섬김. 사제여. 온. 턴종료를 멋있게 눌러주면 보아라. 대신 죽여드립니다.